네, 오늘은 결혼 시리즈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대화를 학습하라, 대화를 학습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 사는 곳에는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겉으로 볼 때 좋아 보여도 내면으로 들어가면은 문제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없는 사람, 문제 없는 가정, 염려 없는 사람, 염려 없는 가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염려 없다, 어떤 가정을 바라볼 때 염려 없다 그런 이유는 피상적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되게 깊이 들어가 보면은 그 안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대부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까지도 주셨습니다. 감당할 능력 주신다 그러잖아요. 피할 길을 주신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문제는 풀 수 있는 문제니까 주시는 것입니다. 택한 백성 망하라고 죽으라고 준 문제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집에 화분에 씨를 뿌렸답니다. 나팔꽃 씨인데 씨 뿌려보셨습니까? 씨를 뿌렸는데 이상하게 자기 집에 씨를 뿌리면 나팔꽃이 나오질 않고 씨가 다 썩어서 죽더라는 거예요. 하도 이상해가지고 자기 친구한테 물어봤답니다. 왜 니네 집은 나팔꽃이 잘 자라는데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꽃씨를 뿌려도 안 자라나냐? 그랬더니 어떻게 심었느냐?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손가락 하나가 들어갈 정도로 넣어가지고 파가지고 거기다가 씨를 심었다. 그랬더니 그러면 죽는다고. 어떻게 씨를 심어야 되느냐 하면 꽃씨는 그렇게 심는 게 아니라 흙이 약간 덜필 정도로 그냥 씨 던지고 슬쩍 덮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그러지 않으면은 씨가 이렇게 싹이 나가지고 뚫고 나올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꽃씨가 날린다 그러죠. 꽃씨가 날라지면 땅에 떨어져가지고 약간 먼지가 덮일 정도로. 그래야 싹이 나올 수 있고 뿌리를 안으로 깊게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감당할 시험이거든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심을 때 땅속 깊숙이 심어놓고 아무리 나가려고 해도 나갈 수 없는 곳에 장벽을 준 것이 아니라 그냥 흙을 살짝 덮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금방 싹을 틔울 수 있고 뿌리를 내릴 수 있게 우리를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제가 생각하면서 느꼈던 게 꽃이 자체도 고통이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꽃이가 살아있다는 자체가 고통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있다는 자체가 고통입니다. 근데 그 고통을 헤집고 나올 때 생명이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자연도 극복 가능한 고난만 주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극복 가능한 고난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문제는 풀 수 있습니다. 그런 정신을 가지고 항상 바르게 접근하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목표가 하나됨이라 그랬죠. 그럼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큰 원동력은 뭐냐? 바른 대화입니다. 대화가 잘 되는 가정, 아주 멋진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화가 끊기는 것, 그걸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화가 끊기면 그때부터 존재가 썩기 시작합니다. 언제부터 썩느냐? 대화가 사라졌을 때. 그래서 여러분은 남자나 여자나 제일 나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잠수 타는 사람. 뭐 내 이름은 사라져요. 뭐 이런 사람. 그죠? 뭐 일주일 동안 전화 끊고 뭐 이런 사람. 그 내가 볼 때 결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 사람은 계속해서 그게 몸에 그게 배어 있거든요. 그때부터 이게 단절됐을 때부터 썩기 시작한다는 거 그걸 모르는 것입니다. 진실된 대화가 한마디라도 통하면 사람은 죽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항아리 속에 쥐가 이렇게 들어가 있대요. 죽지요? 항아리 속에, 깜깜한 항아리 속에 쥐가 들어가 있으면 하루면 죽는답니다. 나 왜 죽는지 모르겠어요. 스트레스 받아 죽는 건지 뭐 스스로 혀를 깨먹을 죽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하루면 죽는데요. 내가 볼 때 하루 좀 더 살 것 같은데 하루면 죽는답니다. 쥐 잡아서 한번 실험해 보십시오. 하루면 죽는데요. 그런데 한 줄기 빛, 하도 그 바늘구멍 같은 한 줄기 빛이 들어오면 일주일을 산답니다.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아, 이게 많은 얘기든 지어낸 얘기든 간에 어쨌든 그 메시지가 뭔지 알겠죠? 희망과 소망이에요. 대화가 그런 겁니다. 다 죽어가도요. 한 줄기 대화가 통하면 그 사람 다시 일어날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되게 어떤 사람이 좌절하고 절망에 빠져버리느냐. 아무 대화도 없고 아무 소망도 없고 한마디도 진실이 통하지 않을 때 그때 사람은 숨 막혀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죠. 군대 갔을 때 외롭고 힘들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보내준 한 통의 편지, 어떻게 보면 한 줄의 편지, 그거 읽고 읽고 또 읽고 외우고 하다가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2차 대전 당시에도 그런 얘기 들어봤죠. 애인의 가족의 사진이 있는 사람은 생존력이 높은데 아무것도 없고 사진 잃어버리고 볼 게 없는 사람은 금방금방 죽더라고. 인간이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화는 상대를 살리는 힘이 있다. 한 줄기 빛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그런 인생이 되어야겠죠. 한마디 대화가 그 사람에게 한 줄기 빛이 되는 인생. 그럼 살려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가 그를 살려요. 한마디가. 그런 한마디를 가슴 속에서 품고 내뱉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의 백성들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창세기 3장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나오는데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를 해석할 수 있겠지만 제일 큰 이유, 아담과의 대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뱀이 와서 선악과 따먹을 때 유혹하지 않습니까? 4절 보십시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랬더니 여자가 남자하고 상의도 안 하고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렵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상의도 안 하고 무슨 얘기입니까? 그만큼 아담과 하와는 대화가 단절된 그런 상황이었다. 그래서 마귀가 유혹하고 공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넘어집니까? 대화가 완전히 사라졌을 때 그때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선 대화를 잘 유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대화가 관계를 죽이는 대화가 있습니다. 특별히 뭐 여자분들 그 톡톡 쏘는 말이 있죠. 그냥 뭐 이렇게 함부로 탁탁 던져 사람 죽이는 말. 그거 안 좋은 버릇입니다. 굉장히 안 좋은 버릇이에요. 농담이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마지못해 하는 듯이 하는 거. 그 상대를 피곤하게 만듭니다. 피곤이란 게 뭔지 알죠? 피곤은 건강할 땐 견딜 수 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그 다음에 피로도가 쌓인다 그러죠. 어느 순간 부러져 버립니다. 끊어져 버려요. 그러고 난 다음에 후회하죠. 그러니까 사람 중에 제일 큰 욕이 뭔지 아십니까? 너렇게 피곤하니? 그거 진짜 피곤, 그 진짜 힘든 욕이에요. 피곤하니? 이건 제가 볼 때 욕 중에 최고 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사람 욕하고 싶으면 너렇게 피곤하니? 그러면 최고 욕이에요. 그 피곤하니? 어떤 사람을 그냥 프레쉬하게 만든 사람이 있어요. 너렇게 신선하니? 그럼 최고의 칭찬이죠. 좋은 것을 유지하는 것보다 지혜로운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싫다 그러면 하지 말아야죠. 이제 피곤하게 만드는 일은 깨닫는 순간에 끊어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좋은 관계 유지할 수 있는 빛을 던져주는 말, 소망을 던져주는 말, 그래서 사람을 살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혼합니다. 사랑해서 결혼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결혼할 때 이런 결심하고 결혼하는 사람 있습니까? 내가 이놈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결혼한다.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그럼 일단 결혼했으면은 서로 좋은 말 해줘야죠. 대화가 통해야 될 거 아닙니까? 대화를 통해서, 바른 대화를 통해서 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가정과 믿음의 커플들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바른 대화를 가질 수 있을 것인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상대의 문화나 가정을 공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결혼하는 사람도 그렇고, 교제하는 사람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자라온 배경이 다릅니다. 배경이 다르고, 또 환경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20몇 년 동안 따로 살아왔고 또 좀 많다 그러면 30몇 년 동안 따로 살아온 사람이 어떻게 집안과 습관이 맞을 리가 있습니까? 맞을 수가 없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한다 그런 얘기를 해요. 뭐 결혼하고 났던 이 사람하고 말이 안 통해. 맞아요.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한국말이지만 말이 안 통해. 왜? 습관과 철학과 또 어떤 그 자기 신조가 다르기 때문에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꾸 상대방 집안을 공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파국으로 이끌어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서울 여자가 서울에서 잘 자란 강남에서 자란 여자가 뭐 어쩌다가 지방 출신의 총각하고 눈이 맞아서 결혼을 했다고 합시다. 뭐 지방에서 아주 똑똑하네요. 그래서 뭐 사법고시 붙어가지고 뭐 연수원 다니고 하는 뭐 그런 형제 정도라 합시다. 뭐 생각이니까 무슨 생각은 못해요. 그런 커플이 하나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그러니까 남자로서는 자수성가했다. 뭐 집안의 화제죠. 동네의 화제죠. 뭐 약간만 촌에 가도요 무슨 어느 대학 갔다 그러면 플랜카드 걸리더라고. 진짜 웃겨요. 내가 오 진짜인가 했더니 진짜더라고. 그죠? 내가 어느 지방에 갔더니 그 집안에서 그 동네에서 서울대학 들어간 게 5년 만에 처음이래. 와 우리 교회에서는 아무것도 아닌데 거기서는 막 플랜카드 걸렸다 그러고 제가 그거 보면서 야 또 저런 동네도 있구나. 그런 동네에서 자라난 사람이라 그러면 얼마나 자부심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뭐 결혼을 하든지 인사하러 이제 내려갔습니다. 그 여자는 방마다 화장실 있는 집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집이 화장실이 네 개예요. 공중 화장실인지 말고 방마다 화장실이 있는 집. 그러니까 편안하게 산 집이죠. 그죠? 좀 널찍한 무슨 팰리스 뭐 이런 거 붙은 집에서 사는 여자예요. 그죠? 무슨 팰리스인지는 모르지만 뭐 여러 가지 팰리스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수십 가지 팰리스가 있습니다. 그죠? 팰리스에 살던 여자입니다. 인사차 시댁이 될 사람 집에 갔는데 갔더니 재래식 화장실은 아닌데 재래식 화장실 비스무리한 화장실이에요. 거기다가 또 시골은 문도 잘 안 닫깁니다. 왜? 문을 누가 연다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망가져도 고치지도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여자는 세상에 이런 거를 본 적이 없거든요. 이게 그냥 요한계시록의 문이거든요.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고. 그래서 그때부터 막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문 어떻게 하냐, 문 어떻게 하냐 물어봤더니 남자가 아무도 열 사람 없어 그러는데 믿을 수가 있어야죠. 그죠? 불안한 가운데 당황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볼 때 아무리 생각해도 별로 깨끗한 화장실 같지도 않은데 거기 시어머니 될 사람이 화장실 갔다 오더니 손도 안 씻어요. 손도. 자기 미치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손도 안 씻을 수 있나?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손을 씻는 게 버릇이 되고 뭐 데톨 그래가지고 그런 것까지 발라가지고 막 이러고 그죠?
뭐 이런 거로 교육받고 안 받으면 뭐 교양 없어 뭐 이따위 소리 듣고 자랐던 여자였어요. 근데 손도 안 씻고 온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가 손도 안 씻고 그 소리를 가지고 또 쌀을 씻네요. 그 얘기를 보면서 남편들 사람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아이고 내가 못 견딘 줄 알았어. 더러운 화장실 갔다 와서 손도 안 씻고 그 손으로 밥을 해서 먹으라고 하니 토할 뻔했어. 더러워. 빨리 집에 가자. 뭐 그럴 수 있죠.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남자가 머리가 돌기 시작하는 거죠. 더러워. 더러워. 그래, 니네 엄마 참 깨끗하다. 우리 엄마 더러워. 나도 더럽게 자랐다. 어쩔래. 그죠? 파국이죠, 파국. 그러면은 이 여자가 이럴 거 아닙니까? 이제까지 공주같이 대해주던 남자가 왜 이렇게 확 돌아버리나. 그죠? 화가 나는 거죠. 서로 화가 나는 거예요. 여자는 여자대로 화가 나고, 남자들은 남자대로 화가 나고. 왜 그렇습니까? 자라온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똑같은 배경에 자란 사람 찾으면 문제 없겠지만, 뭐 그렇게만 결혼할 수 있겠습니까? 똑같은 배경 같아도 또 세부적인 차이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남자가 자라온 배경을 이해해 줘야죠. 시골집입니다. 시골 화장실입니다. 늙고 촌스러운 부모님입니다. 지금의 남자가 존재하게 된 소중한 터전입니다. 거기서 자라나온 거 아니에요? 근데 더럽다 그런 것은 뭐예요? 남편과 남편 뿌리를 향해서 더럽다고 외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이거는 실수를 해도 이런 소리를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건 상대방에게 대단한 모욕감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 그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서로 상대편의 집안의 약점을 들고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 니네 집 강남 졸부다. 그래, 쥐뿔도 모르는 것들이 싼 것들이 돈만 있다고 다 하냐? 그죠? 뭐 거들먹거리고 가면서 내가 물어봤더니 얘는 또 똑똑한 애잖아요. 아는 거 하나도 없더라. 뭐 그죠? 무슨 뭐 남미의 어떤 나라 수도가 어디냐 그랬더니 무슨 뭐 유럽에 있냐 그러더라. 뭐 공부는 언제 했냐? 뭐 돌도 갈면 빛나냐? 뭐 니네 아버지 어머니는 무슨 뭐 맷돌 같더라. 뭐 돌이 둘이 돌아가지고 이러기 시작하면은 그냥 미치기 시작하는 거죠. 그죠? 더럽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돌다가리라 그러고. 그럼 뭐 더 이상 이게 뭐 되겠습니까? 그죠? 서로 말할 때마다 약점과 한계를 외치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혼은 선교지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미얀마에 있는 선교지 가보십시오. 선교지 가면 거기에 맞추잖아요. 언어도 맞추고 풍습도 맞추고. 미얀마 가서 우리가 제일 헷갈렸던 게 뭡니까? 휴지가 없어요. 미얀마 사람들은 물로 뒤처리를 해요. 그래서 항상 휴지를 갖고 가야 돼요. 휴지 없어요. 물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좀 도시쯤에 가면 무슨 물총 같은 게 있어요. 호수 같은 거. 그걸로 이렇게 쏘래요. 그러면 탁 쏘면 물이 확 나가는데 막 이러다가 얼굴도 맞고 막 그래요. 그리고 대부분 손으로 하는 거 시골 가면 어쩔 수 없어요. 그죠? 막 괴로운데. 그걸 갖다가 뭐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해야죠. 아니면 자기가 준비를 해가든지. 선교지 가면 그렇게 하잖아요. 결혼은 선교지입니다. 똑같아요. 자기하고 다른 문화와 접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전혀 다른 거다. 그런 것을 이해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니네 엄마가 어떻고 이런 식의 표현을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되고, 그죠? 항상 우리 어머님, 우리 장모님, 우리 장인어른 뭐 이런 식으로 우리라는 표현을 쓸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항상 상대편 집안과 문화에 대해서 공격하지 말라. 이건 자매력입니다. 결코 이건 뭐 결혼하고 난 다음에 오래 지나고 난 다음에도 평화가 깨지는 길이라는 거예요. 잊지 말고 항상 우리라는 의식을 갖고 설 수 있고 선교지라는 의식을 갖고 이해하는 마음을 갖는 그런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대화에서 필요한 것은 뭐냐? 부드러운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어 폭력은 안 된다. 혀 쓰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혀로 망합니다. 잠언 18장 21절 보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건세에 달려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혀 속에다가 가시를 붙여놓고 자꾸만 말을 갖다 이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죠. 남자와 여자 중에 물리적인 힘이 강한 사람이 누굽니까? 남자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대개 근육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근육이 발달된 남자들은 대개 말이 별로 없습니다. 왜? 근육 기르느라 하고 말할 힘이 없어요. 근데 근육이 없는 남자들은 할 일이 없으니까 말만 앞서가지고 꼭 계집애 같습니다. 계집애 같아요. 나 그런 거 싫어요. 그죠? 이게 운동, 자전거 타고 이러면 힘이 들기 때문에 말이 없어요. 말이. 근데 주로 여자들이 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남는 힘이 혀 근육이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남자가 다섯 마디 할 때 여자는 스무 마디를 합니다. 혀가 따라라라라라 오대요. 그래서 남자하고 여자가 말싸움하면 남자가 이길 수가 없어요. 남자가 50마디 할 때 여자는 200마디가 나옵니다. 따발짝하고 따라라. 그죠? 남자는 그죠? M1 소총으로 땅땅땅 쏘고 있을 때 여자는 갈게 되고 있어요. 기관 쪽. 승산이요, 승산이. 여자의 힘이 혀 끝에 있습니다. 그죠? 말로는 혀를, 여자의 혀를 당할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폭력이라는 게 물리적인 폭력만 폭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어 폭력은 폭력 아니에요.
남자들은 기른 게 근육밖에 없기 때문에 좀 못상식한 놈들은 주먹이 나갑니다. 그죠? 왜? 말로 당할 길이 없으니까. 사람 그렇잖아요. 자기에게 유리한 무기 쓰게 돼 있잖아요. 주먹이 나가요. 그러면 몹쓸 놈이죠. 몹쓸 놈 만드는 이유가 뭐냐? 여자에게도 상당히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언어 폭력을 덤비니까. 여자는 언어로 폭력을 쓸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자기가 있는 거는 육체적인 물리적인 근육밖에 없으니까 그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안 되는 집안 보면요, 남자는 자기 근육을 써요. 그래서 주먹이 나가고 여자는 자기 근육을 써요. 혀 근육, 혀로 계속 떠들고. 그래서 결국은 양쪽이 제가 볼 때 똑같은 폭력이에요. 언어 폭력과 물리적인 폭력. 그래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남자라서 편견을 갖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주먹으로 한 대 맞아가지고 피 흘리거나 깨지면 붓거나 그 상처 별로 없어요. 근데 언어 폭력은요, 생각보다 상처가 영혼의 상처를 기스를 이게 스크래치를 주는 거예요. 굉장히 깊은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면 여자들은 한번 실컷 울면 끝나요. 내가 보니까 그래요. 카타르시스가 잘 돼요, 여러분들은. 여자분들은. 막 울고 친구에게 막 수다 떨고 막 욕하고 그러면 다 풀려요. 뭐 가서 어떻게 잠 한 12시간 자고 막 그러면. 그죠? 먹고 막 떡볶이 5인분 먹고 막. 그럼 다 풀려요, 여자들은. 남자들은 푸는 능력이 없어요. 그 상처가 10년도 가고 20년도 가요. 신음해요, 신음. 굴 속에 들어가서 막 신음해요. 끙끙 앓아요. 괴로워하고 웃음을 잃고. 1, 2년이 아니에요. 몇 년 동안. 남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언어폭력이 뭔지 아십니까? 남자가 뭘 한참 하고 날 때 여자가 들릴 듯 말 듯 꼴의 남자라고. 죽고 싶어요, 남자가. 꼴의 남자라고. 그렇죠? 또 나에게 해준 게 뭐 있어? 그리고 비교식. 밤낮 옆집 남자하고 비교하고 뭐. 여친 남자는 뭐도 해주고 뭐도 해주고 뭐 다 해야 돼주고 뭐도 해주고 당신은 뭐야 뭐 당신은 뭐야 그런 거죠. 그죠? 목걸이 하나 사오랬더니 옆집 여자는 그죠 티파니에서 뭐 목걸이 사다 주는데 이거는 뭐 어디 면세점에서 뭐 폴리 그런 거 두 개 사다가 갖다 주고 그것도 좋은 거지만 그죠 더 싼 거 할까요 뭐. 그러니까 창피해서 못 가는 거예요. 나는 당신이 남편이라고 말하기도 창피해. 이것도 월급이라 갖고 왔어 집어 던지고. 대개 이런 여자 맞고 삽니다. 나는 절대 폭력적인 남자를 지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합니다. 내가 배심원이라 그러면 그럴 수도 있지라고 얘기해 줄 것 같아요. 잊지 마십시오. 언어폭력은 폭력 아니고 폭력만, 이 물리적인 폭력은 폭력이 아니라 언어폭력도 중요한 폭력이라. 이게 양쪽 다 폭력입니다. 폭력 남편의 폭력 아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자분들 이럽니다. 뭘 그까지 것 갖고 그러죠. 나는 말하고 다 잊어버렸는데. 들은 사람 생각해야죠. 수류탄 던지고 난 다음에 난 다 잊어버렸대. 맞은 사람은 지금 팔이 날아가 있는데, 그죠? 다 잊어버렸대. 던진 사람 잊어버리면 뭐래요? 자기는 계속해서 기억이 남는데, 팔 어디 갔지? 이러고 있는데, 그죠? 남자는요, 폭력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남자는 몇 대 맞으면 다 잊어버립니다. 남자는 맞는 거에 오래 안 가요. 왜? 남자들은 워낙 맞고 살았기 때문에, 그죠? 맞는 것 갖고 뭐 연연해 하지 않아요. 근데 여자는 맞는 것에 경험이 없기 때문에 상처가 크죠. 그러니까 서로 상처 주고 살아가는 거. 뭐 때문에 같이 살겠다 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상처를 주고 살아갑니까? 이거 문제가 있는 거죠. 여자분들 잊지 마십시오. 잔소리로 사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자분들 보면 대부분 잔소리로 스트레스를 푸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 하지 말고 그냥 나가서 운동을 하세요. 운동을. 그게 제일 좋습니다. 잠깐만 잔소리로 말로 스트레스 풀려고 그러면 그때부터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 용납하고 사십시오. 허물을 용납하고 살아야죠. 그런가 보다 하고 불쌍해지고 품어주고. 저 엄마 같은 모습이 있으면 안 됩니까? 잘못 있으면 좀 품어주고 용서도 해주고 용납도 해주고. 그러면 거기서 안식처를 여기면서 얼마나 많은 위로와 힘을 얻겠습니까? 뭐 매사 그렇게 화를 내야 돼요? 막스 에르만이라는 사람이 시를 썼죠. 그 유시아 씨가 번역한 시인데 한 친구에 대해 난 생각한다 그런 시예요. 그냥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한 친구에 대해 난 생각한다. 어느 날 나는 그와 함께 식당으로 갔다. 식당은 손님으로 만 원이었다. 주문한 음식이 늦어지자 친구는 여종업원을 불러 호통을 쳤다. 무시를 당한 여종업원은 눈물을 글썽이며 서 있었다. 그리고 잠시 후 우리가 주문한 음식이 나왔다. 난 지금 그 친구의 무덤 앞에 서 있다. 식당에서 함께 식사하는 것이 불과 한 달 전이었는데 그는 이제 땅 속에 누워있다. 그런데 그 10분 때문에 그토록 화를 내다니. 그런 거죠. 그 죽을 인생인데 뭐 10분 동안 그 늦게 나왔다고 여정업원이 불러다가 닭다리를 하고 무시하고 욕하고 왜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죽었잖아요. 지금 무덤에 누워있는데 우리 다 그런 인생 아닙니까? 어차피 다 가는 건데 무덤 비문 중에 제일 인상적인 비문이 뭔지 알아요? 오늘은 나 내일은 너.
그러니까 볼 때 섬찟하죠? 그죠? 오늘은 나, 내일은 너. 무슨 불귀신이야, 물귀신? 그죠? 근데 사실 그게 맞아요. 맞는 얘기라고. 그렇다 그러면 매사에 뭐 화내고, 그죠? 꼭 성질 부리고 꼭 그러고 살아야 되겠어요? 그죠? 언젠가는 묻힐 인생들인데. 용납하고 살면 안 되나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굳이 조언을 하고 싶다 그러면 조건이 있습니다. 칭찬 10번 하고 한마디 조언하세요. 그 원칙. 사람은요, 칭찬 10마디를 들어야지 한마디 조언을 들을 수 있는 맷집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칭찬 한마디, 조언 한마디 하면 되게 케어돼 버립니다. 그리고 뭐 부부쌤이나 인도하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는 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뭐 남자분이 부부쌤이나 인도를 했습니다. 강의를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혼자는. 그래서 남자가 원하는 건 뭔지 알아요? 이렇게 부인에게, 주변 사람에게 칭찬 듣는 거예요. 오늘 강의 끝내줬어. 그런 강의가 또 있나? 뭐 이런 얘기 들을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의 어땠어? 그랬더니 옆에 앉아있는 여자가 얘기하기를, 아, 무슨 강의할 때 손을 그렇게 흔들어. 헷갈려서 들지도 못하겠어요. 왜 이렇게 손을 흔들어? 사투리는 왜 이렇게 심해? 왜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그래? 더듬어. 남편이 그런 소리 하면 듣기 싫어하죠. 잠깐 딴청하니까. 여자들은 특징이 뭔지 알아요? 딴청하면 안 듣는지 알고 또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다 남자가 나중에 화를 버락 내면서 뭐라 하냐면, 다음에 네가 해라 그랬대. 네가 해라. 그래서. 크게 웃는 여자분이 아마 그러고 사는가 봐. 네가 해라. 그런 거 여러분들 잊지 말고 자기 리듬 갖고 뛰어서는 안 되고 항상 언제나 잊지 마십시오. 상대에게 충분히 칭찬과 격려를 해주고 그 다음에 꼭 필요한 마디 한마디를 덤으로 붙여줄 때 그게 효과가 있는 것이지, 그냥 조언만 해가지고는 상처만 되지 절대로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간접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참 중요한 건데, 당구를 쳐도 그 알 담아보다는 이게 쿠션 당구가 좋은 겁니다. 간접적으로 벽을 땅땅 때려가지고 맞추는 거, 거기 묘미가 있는 거지. 그거 제대로 알 맞춰가지고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언어도 간접적인 언어가 중요해요. 그래서 언어 메시지를 증거할 때도 유 메시지보다는 아이 메시지가 좋아요. 예를 들어서 유로 나가는 거예요. 당신은 왜 그래? 당신은 왜 그 모양이야? 당신은 내게 관심이 있어? 당신은 반찬이 이게 뭐야? 당신은 잠만 자고? 당신은 애에게 교육에 관심이 있어? 당신은 왜 그 모양이야? 당신은 왜 말이 그 모양이야? 당신 유 나가다 보면 직격탄이잖아요. 되게 아픕니다. 그럼 승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할 때 어떤 사람의 성질을 돋구는 사람들 보면 되게 유로 시작해요. 너는 어떻고. 그러니까 이건 피할 길이 없잖아요. 나를 향해서 막 쏘는 거니까. 그죠? 그런데 언어 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의사전달은 다 하는데 말이 부드러워요. 말을 어떻게 하면 그냥 조용히 그래요 이렇게 하는데 부드러운 게 아니고 당신은 나쁜 놈이에요 이런다고 부드러운 게 아니에요. 그죠? 그거는 비아냥거리는 거죠. 그죠? 능글맞게 너 그게 얼굴이냐 뭐 널 보면 생각나 떡파니 뭐 이러면 그게 더한 공격이 되는 거죠. 그죠? 부드럽게 얘기하면 할수록 유 메시지는 그렇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언어 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아이 메시지를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아이 메시지. 그죠? 나는 그렇죠. 여기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아, 나는 요즘에 늙어가는가 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기를 안 먹으면 눈이 흐려져. 그래요. 그럼 그 다음날 고기가 나와요. 그죠? 당신은 고기 반찬 해줄지도 몰라. 이러면 안 되죠. 당신은 뭐 내가 무슨 화초봐. 내가 뭐 염소인지 알아. 뭐 당신은 염소인지 알아? 당신은 닭인지 알아? 당신은 그러면 공격하는 거잖아요. 그래, 닭이다, 임마. 그래, 염소다, 이거라 먹어라. 아이 메시지 나가야죠. 내가 늙어가는가 봐. 고기 안 먹으면 눈이 흐려져. 얼마나 부드러워요. 그럼 양심의 가책을 했겠죠. 아, 좀 잘을 해줘야겠구나. 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요즘 입맛이 없어서. 나잖아. 요즘 내가 입맛이 없어서. 식당 음식을 먹으면 자꾸 식욕이 떨어져. 내 메시지잖아, 내 메시지. 상대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 없잖아요. 그러면 아, 집에서 밥을 해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요즘에 이상해. 파란 와이셔츠를 입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우울해져. 역시 와이셔츠는 흰색이야. 그 자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자가 아, 흰색 와이셔츠를 데려주실 가능성이 크지 않겠습니까? 그런 식의 접근. 당신은 뭐 밤낮 파란 것만 주고 무슨 내가 무슨 뭐 바다에 하는 뭐 해남이냐 뭐 이러면서 그죠? 설명한다고 그러면 여자가 공격당하고 해서 그래 이거나 입어라 그럼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나중에 시꺼먼 와이셔츠 줘가지고 때단타게 이거나 입어라 그러면 안 되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 예배 드릴 때 앞에 앉은 사람이 다리를 꼬고 앉아 있어요. 야, 너 다리 꼬지 마. 그러면은 상처 있겠죠. 요즘 이상해요. 나는 다리 꼬고 앉아서 있는 사람이 있으면 설교가 안 돼요. 이러면 저 간접적으로 좀 되겠죠. 무슨 소린지.
이해를 모르겠습니까? 쉬운 건 아니지만 언제나요. 자기 자신의 고백을 이야기하면 상대에게 부드럽게 전달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드럽게 전달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이 노하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유 메시지에서 아이 메시지를 바뀌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대화를 잘하기 위해서는 끝까지 들어주고 맞장구 좀 쳐주십시오. 경청 이런 책이 있죠, 요즘에. 공감의 능력.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대화 잘하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맞장구 쳐주는 겁니다, 맞장구. 그러니까 대화 이루기 위해서는 뭐 이렇게 추임새가 있어야 돼요. 손바닥도 맞장구, 맞붙여야 소리 나잖아요. 맞장구 쳐주는 게 얼마나 신이 납니까? 여자분들은 질투심이 심합니다. 그래서 되게 옆집 여자 되게 싫어해요. 그죠? 옆집 여자 왜 그래? 뭐, 막 그러면, 그러고 있다고요. 뭐, 생트집 잡고 시비 걸고 그런 인간이 다 있어. 뭐 그런다고요. 그 영자 엄마 왜 그래? 뭐 이런다고요. 그럴 때 같이 맞장구를 쳐줘야 돼요. 그래, 그 영자 엄마 영 자질이 문제가 있어. 뭐 이렇게 얘기 나가야 된다고요. 그죠? 그 영자 엄마 문제가 있어. 그 여자 왜 그럴까? 그러면 여자가 이 분이 좀 풀린다. 아니야, 그 정도는 아니야. 이렇게 나가는데. 뭐 영자연마 뭐 생트 잡고 뭐 시비 걸고 문제가 있어. 그 인간도 아니야. 뭐 그러면은 내가 보기에는 예쁘고 교양 있더구만. 당신이 잘못 봤겠지. 그러면 그 여자에 대한 분노가 어디로 옮겨가요? 남편에게 다 옮겨가요. 퍼 붓는 거죠. 퍼 붓는 거죠. 핵폭탄 히로시마에 떨어진 것 같은 거 막 떨어지고 머리카락 뜯기고 뭐. 그 여자가 뭐라 그래? 그렇게 그 여자 좋으면 같이 살아라 살아. 날로 뭘 아는 거야? 뭐, 그러면서 있는 거 집어 던질 겁니다. 막 집어 던지고. 당연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맞장구 잘 쳐주는 것입니다. 눈앞에서 맞장구 쳐주는 거예요. 그게 동역자죠. 그게 동반자죠. 같이 맞장구 쳐주고. 좀 오버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러면 상대가 그 정도는 아니야 하고 스스로 가라앉잖아요. 이거는 진리 문제가 아니잖아요. 감정 문제잖아요. 아, 감정 문제 갖고 나올 때 감정으로 대해주면 되는 거지. 그죠? 뭐 때문에 그걸 갖다가 뭐 옳고 그런 걸 따져줍니까? 그걸 모르나요? 자기도 화가 나니까 그러는 거죠. 그리고 끝까지 다 들어주는 겁니다. 특별히 남자분들이 잘 못하는 게 뭐냐면 여자가 얘기하면 남자는 이성적이기 때문에 딱 첫 마디 나오는 순간에 끝을 알아요. 그래서 알았다 알았다 그 얘기 하려고 그랬지. 그럼 여자가 더 화가 더 나는 거예요. 그죠? 여자는 말하는 사이에 스트레스가 풀리는 건데 약이 오르는 거예요. 진짜 자기 할 말을 다 들어주니까. 그런데 실제로 얘기를 들어보면 남자가 예측했던 결론과 다르게 나는 결론도 굉장히 많이 있대요. 그래서 인내를 갖고 좀 들어줄 필요성이 있어요. 내가 볼 때 한 5분 정도 들어주면 돼요. 5분 정도. 더 이상 말하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어떤 회복 프로그램 중에 이런 문제가 있답니다. 시험지를 나눠주고 한 문제가 열 문제 정도 돼요. 그러면서 3분 안에 푸십시오. 시간이 딱 3분. 굉장히 짧은 시간이지요. 3분 안에 열 문제를 풀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문제를 나눠줘요. 단 조건이 뭐냐 하면 끝까지 다 읽어보고 문제를 푸십시오. 이런 거래요. 그리고 열 문제. 그런데 끝까지 다 읽어보고 푸십시오 하는데 그 밑에 문제를 설명하는 게 꽤 길대. 한 15줄 정도. 근데 그 내용들을 쭉 보면 중간쯤에 뭐가 있냐면 끝까지 읽어보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문제를 풀 필요가 없습니다. 이름만 쓰십시오. 그렇게 써있대요. 그리고 1번부터 10번까지. 근데 그 시험 문제 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신없게 10개 문제 풀고 어떤 사람은 7개 풀고 그런 사람 많대요. 그리고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내용 보면 끝까지 읽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문제를 풀 필요 없습니다. 이름만 쓰십시오. 이름 쓴 사람 생각보다 몇 명 어때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게 다 끝까지 다 읽어보십시오라고 이렇게 힌트를 줘도 안 읽어요, 사람들이. 그냥 스킵해버리고 넘어가버리고 문제 풀기 바쁘다고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때는요, 그 과정도 즐길 줄 알아야 돼. 한번 들어봐 줘봐요. 무슨 얘기 하나. 내 예상이 다 맞는 거 아니거든요. 저 말 할 것이다. 그 말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좀 들어주는 거예요. 경청의 능력. 그런 거 아시죠? 어떤 사람이 가가지고 뭐 문제 해결되기 하나도 없는데 내가 그때 백인 어떤 그 세네이터 나갔던 사람, 그죠? 국회의원 나갔던 사람 얘기, 상원의원 나갔던 사람 얘기 아시죠? 자기가 그렇게 준비 잘해가지고 흑인들 앞에서 연설을 했더니 들은 척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떤 때는 자포자기해서 나는 도저히 연설의 능력이 없는가 봐. 그래서 그 흑인들 모임에 가가지고 죽치고 앉아서 2시간 동안 하는 얘기 다 들어줬대요. 다 들었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감동받으면서 자기는 한마디밖에 안 했는데 이렇게 멋진 연설은 처음 들어봤다고. 그러니까 감동적인 연설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자기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주는 거, 경청하는 거. 생각해 보세요. 상원의원이 그것도 흑인들, 좀 저소득층 흑인들이 접근하기 힘든 상원의원이 그 험한 지역에 와가지고 2시간 동안 이야기를 다 들어줬다는 거 얼마나 고맙겠어요. 경청의 능력이에요. 잊지 마세요. 내가 뭘 해야지만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너무 힘들고 그러면 그냥 들어주십시오. 무슨 얘기인지, 하소연하는 거, 무슨 애로사항이 있는지. 잘 들어만 줘도 문제가 풀리는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들어주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하면 들어주는 수준을 낮추는 겁니다.
사람마다 자기가 잘하는 수준이 있죠. 예를 들어서 음악을 잘하는 사람은 저 얘기하면 말이 안 통할 거예요. 왜? 자기는 수준이 높은데 나는 수준이 낮기 때문에. 뭐 저 같으면 예를 들어서 뭐 신학적인 얘기라 그러면 평신도들하고 얘기할 때 수준이 안 맞을 거예요. 그렇죠? 저는 신학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이 안 받은 사람. 그럴 때 대화를 잘 못하는 사람은 어떤지 아십니까? 자기 높은 수준을 갖고 밑에 있는 사람을 윽박지르는 거예요. 그것도 몰라 하고.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설교도 그렇게 하는 분들 있죠. 신학적인 훈련을 받았다고 성도들을 계속 무시하면서 여러분들 알턱이 없지만 그러면서 막 헬라어 얘기하고 그죠? 알턱이 없지만 라틴에 이런 얘기 있어. 무시 팍팍하고 뭐 내가 사실 이런 데서 이런 얘기 한다는 게 비참하지만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고 그러면 듣는 사람 뭐라 그랬어요? 너 잘났다 그래. 너 잘났다 그래. 히브리어 잘하고 헬라어 잘하고 라틴어 잘한다. 진짜 대강은 어떤지 아십니까? 유치원 아이들이면 유치원 아이들이 알아듣는 수준에서 얘기를 해줘요. 초등학교 학생이면 초등학교 학생들이 알아듣는 수준에서 얘기를 해줘요. 설교 잘하는 게 뭔지 알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도들 눈높이로 내려가서 그들이 알아듣게 설명해주는 거예요. 잘 알아듣게. 그게 진짜 실력이에요. 어렵게 하는 거 누가 못해요? 어렵게 하는 거. 어려운 거는 뭐 그냥 있는 용어 그대로 쓰면 되는 거지. 저도 설교 준비할 때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알아듣게 낮추는 거예요. 더 낮추고 더 낮추고 그들의 언어, 여러 일상 언어 속에서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지 이해가 될 것인가. 그래서 복잡한 얘기인데 어려운 얘기인데 쉽게 들려요. 그게 실력이에요. 실력. 알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실력이 있으신 분이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데 어디까지 낮추셨어요? 인간의 몸으로. 죄인의 몸으로. 죽기까지. 인카네이션. 성육신이 뭐예요? 수준 맞추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수준대로 오셨잖아요. 하나님이 스스로를 제한하셨잖아요. 낮추셨잖아요. 대화에 있어서 마찬가지예요. 탁월한 대화는 경청의 능력도 있지만 자기 제한이 필요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각자 자기만의 전문성이 있습니다. 전문 분야가 있어요. 전문 용어 갖고 설명하는 건 그건 바보입니다. 나는 의사들도 너무 자기들 전문 용어 갖고 설명하는 거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일반 환자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로. 법관들도 너무 어려운 말로 하는 거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일반 서민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목사도 목사현하면서 말하는 게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예수 그렇게 하시잖아요. 알아듣는 용어로. 우리 요한복음이 쓰여진 성경을 보면 코이네라 그래가지고 시장어예요. 시장 사람들이 막 쓰는 그런 용어를 갖고 성경을 썼다고요. 무슨 얘기예요? 잘 알아듣기 쉽게. 쉽게 설명하죠. 쉽게. 그게 경청과 설명의 가장 중요한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항상 쉽게 설명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 전문성을 포기하면서 상대를 이해시킬 줄 아는 능력.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뭐라 그러냐? 비언어적인 대화라 그러죠. 우리가 언어,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 이론에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언어 자체가 전달하는 것은 7%밖에 안 되고 억양이 38%, 그리고 바디랭귀지라고 하죠. 몸짓이, 표정이 55%를 증가한다고. 우리 뭐 예를 들어서 언어가 별게 아니고 억양만 해도 얼마나 많은 걸 주는지 알죠? 언어보다 억양이 더 커요. 오늘 반찬이 김치찌개야? 그럼 뭐예요? 성질난다 이거예요. 또 김치야. 또 내가 표현을 잘못했네. 오늘 반찬이 김치찌개야? 그럼 뭐예요? 와 좋다는 거죠. 그죠? 아닌가? 이런 걸 통해서 저는 연기력은 없다라는 게 아까 연습할 때 잘했는데 왜 이렇게 못하지? 그렇죠. 이렇게 뉘앙스 갖고 다 할 수 있잖아. 뉘앙스 갖고. 그죠? 어떤 뉘앙스냐에 따라서 뭐 이렇게 올려가서 넌 뭐야? 뭐 이러면 비아냥거리고 와, 뭐니, 뭐니, 뭐냐, 뭐네? 뭐 이러면 그죠? 기쁘다는 거 아니야? 아, 이것도 안 되네. 오늘 그게 안 되지? 잠깐만. 아까 잘 되는데, 이거. 뭐 이럴 때도 있는 거지, 뭐. 그죠? 되는 일이 없네, 오늘. 비언어적인 의사소통 가운데 하나가 선물 주는 겁니다, 선물. 그죠? 선물. 뭐 언어라는 게 말로만 전달해야 됩니까? 선물로도 얼마든지 전달할 수 있잖아요. 비싼 것만? 아니야. 싼 거라도 좋아요. 정성이에요. 선물을 적응하는 건데 남자분들 잘 알아주세요. 여자는 어리석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이 여자를 어리석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비싼 선물이나 싼 선물이나 효과는 똑같아요. 하루. 만 원짜리를 줘도 하루. 10만 원짜리를 줘도 하루. 남자들은 착각해요. 여자들이 남자들 같은 줄 알아요. 남자들은 달라요. 만 원짜리 그러면 남자는 하루, 10만 원짜리 그러면 열흘 정도는 생각해줘. 이게 10배 가치니까. 여자는 절대 안 그래요. 여자는 감성의 존재이기 때문에 만 원짜리도 하루, 10만 원짜리도 하루. 그러므로 조삼모사가 통해요. 조삼모사가 통하는 게 둘입니다. 원숭이와 여자. 그래서 선물을 줘도 싼 거를 쪼개서 주는 게 훨씬 나아요. 그래서 비싼 거, 큰 거 백날 줘봐야 싹 잊어버려. 싸구려 쪼개가지고 만 원짜리 10개 주는 게 훨씬 나아요.
진짜라니까요. 이거 뭐 여자들은 아니라 그럴 거야. 아,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자기 한번 당해봐요. 똑같아요. 여자의 기억력은 하루? 그죠? 하루? 그러므로 잘 주면서 얘기해 주는 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죠? 선물. 정성이 있어야 되지, 대신. 그죠? 정성. 뭐 이렇게 카드 같은 거 하나 써주는 거. 그죠? 글로 하나 써주는 거.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큰 의사소통에 중요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선물을 할 때 실용적인 것을 주면 안 되고 감동적인 것을 줘야 돼요. 뭐 꽃, 뭐 편지, 뭐 이런 걸 줘야 돼요. 조그만 인형. 뭐 예를 들어서 뭐 생일 기념으로 빨래핀을 준다든지. 그러면 남자는 머리 쓰는 거죠. 어차피 쓸 건데 그거 안 돼요. 그죠? 이 자식이 나한테 빨래를 하나 소리인가 뭐 이런 거. 항상 조그만 거, 엽서, 꽃, 작은 가치가 있는 기념품 뭐 이런 거. 그죠? 목걸이. 그러면 더 잘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 어떠한 모습을 통해든지 맞장구 치면서 상대를 잘 호흡 맞춰주는 거. 대화에서 랠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주고받을 수 있는 능력. 이런 능력이 있을 때 하나됨을 이루는데 가속이 붙는 이 멋진 가정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대화가 중요합니다. 대화가 하나되게 만듭니다. 절대로 상대방의 문화나 가정 공격하지 마십시오. 언어폭력도 무서운 것입니다. 물리적인 폭력만 아니라 언어폭력 사용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 그리고 끝까지 들어주고 맞장구 쳐줄 때 상대를 살리고 하나되게 만드는 능력과 은혜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럼 멋진 커플과 멋진 가정을 이루는 축복이 임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좋은 대화를 통해서 하나됨을 이룰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을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